개막 테이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먼저 축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 우리 문화계를 일구신 분이죠. 우리 이민석 장관님을 큰 박수로 모셔서 좀 특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이러한 그 별모아 스타들이 내놓은 작품 전시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종동구청장님입니다. 이 구청장 보기가 힘듭니다. 지역에서 정말 별 보기 힘든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 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봉헌 대한민국 미술협회 총회장이 오늘 오셨습니다. 아니 좀 서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홍보 대사도 있는 박국신 우리 이사장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인사 문화거리에 문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문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지연 박사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프리랜서 연합회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여간해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청주에서 청주 온누리교회 목사면서 한국뉴스 그 잡지 발행인으로 있는 이성명 목사. 한중 문화포럼 거기 이사장으로 있는 김혜경 박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또 이 세무법인 조이 세무법인 유이종 우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정무식 법률사무소 대표님. 장광팔인데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기시지 않았어요? 장소팔. 소팔의 아드님 장광팔. 지하에서 저 유모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극장하고 같이 우리 국민한테 많은 웃음과 기쁨을 전해주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희 스타전에 저희 크루의 기획을 맡고 있는 배우겸 아티스트 김혜진입니다. 제 작품은 이쪽 우측에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뭐 어릴 적부터 미술을 해왔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반 이상은 다 전공자들이고요. 두 가지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보여드리고 있고 있기 때문에 또 작품에 대해서 또 오랜 시간 해오고 있던 작가들이에요. 많이들 모르고 계셨지만 세상에 빛을 내서 더 이렇게 또 좋은 일에 앞장서서 저희가 하는 재능이 또 좋은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이런 선한 일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측 너무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있을 뿐인데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이러한 뜻깊은 전시회, 오공 전시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전시회가 아름다운 전시회로서 그 역에서 밑에를 조금이라도 받는 독거노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뜻깊은 모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나마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박복신 회장님 정말 훌륭한 일 하시는데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주관이 인사 투표라자예요. 그리고 주체도 인사문화연구원이 아마 우리 박복신 회장님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이렇게 훌륭한 일 하셔서 특히 우리 종로구 같네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 더운 날에 한번 가보자 해서 또다시 그 쪽방 어르신들 몇 군데 가봤더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정말 이제 기자분들 만나서 제가 또 그 얘기했어요. 제발 기자분들 좀 써주라고. 많이 좀 써달라고. 이것은 국가가 좀 나서줘야지. 복지를 그냥 일반적인 복지만 아니라 주거복지도 복지다. 쌀만 주지 말고 집도 좀 최소 생활할 수 있도록 창문이 없는 집에서 지금 이 더위에 산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근데 그런 집을 또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런 집을 좀 제대로 지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창문이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는 거다. 이거는 발코니가 있는 집에서 살게 하는 거다. 크기는 좀 작더라도 발코니만 있으면 된다. 햇빛 볼 수 있으니까. 빨래 널면 수건이 널면 수건이 마를 수 있는 장소. 이거 하나만이라도 되게 해달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 종로구 같네. 그렇게 사시는 약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뭔가 좀 국가적인 이 복지를 주거복지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 구제해야 되는데 청년도 함께 구제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도 함께 구제해서 지금 이 더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 없는 곳에서 그 안에서 밥해 먹어야 돼요. 그 안에 좁은 데서 밥을 하는데 3m에 한 1.5, 2m 이 정도 방 안에서 창문이 없는 데서 밥 한다고 해요. 그 거기서 먹고 작업한다고요. 또 작가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작품, 또 좋은 작품이 돼서 또 앞으로도 많은 작품 많이 내계시고요. 또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연예인들 되시기를, 스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복신 회장께서 군청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정도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네, 고맙습니다. 네, 금액이 없어서 오늘 독거노인 후원을 위한 사자카전 박복신 사자카자 회장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불어 또 오늘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신 사자카 7분의 작품 면면에 많은 발전을 또 기원드리고요. 앞으로 또 한국미술협회가 아까 말씀 모두 있으셨던 것처럼 많은 또 스타 작가 선생님들의 미술 전공 스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대적인 대한민국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역대 없이 큰 기텍스하고 공동 주최로 9월 28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또 기획되는 그런 파트로 스타 작가전 초대 부스가 마련되어져서 어제 불참을 다른 모임에 박복신 회장님하고 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김영정 종로구청장님 또 축하드리기도 하고 또한 종로가 우리 대한민국 1번지인 것처럼 문화예술의 1번지여서 김영정 부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고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민섭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미술인들이 앞서 나서고 또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조용히 보이지 않지만 많은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와 실질적인 현금도 많이 모아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한국미술협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불러주시는 대로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독거노인 후원을 위한 스타작가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무더위에 건승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우리 장관님, 청장님, 이봉훈 이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작가님, 일곱 작가님들 남국권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김혜진 작가님이라든지
최지인 작가님, 이혁수 작가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김영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촬영이 있어서 가셔갖고 참석을 못하셨고요. 정말 우리 작가님들이 제가 지금 3회째인데 안질환 환자 작년에는 저희가 도왔고요. 이번에는 아까 우리 김원주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종로구의 그 독거노인을 돕고자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독거노인들이 참 자꾸 세대가 많이 늘어나시는 것을 제가 많이 지켜보고 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 어느 분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 독거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 계기로 앞으로 계속 독거노인에 대한 행사를 하고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남궁 옥돈 선생님 작가 대표로 잠깐 모셔서 인사 말씀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저희는 그림을 전시하고 어떤 좋은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저는 사실 우리 김혜진 작가가 앞장서서 하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깃발 올리면은 그냥 작품 내고 이러는 역할이에요.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감사합니다.